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이슈는 앞서 저희 이제 뉴스 기사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간략하게. 이슈예요. 네, 그 KRXK 뉴딜 지수, 지난해 이제 4분기에 발표됐던 지수인데, 다음 주 말이죠. 정기 변경, 첫 번째 정기 변경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종목들을 좀 봤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지 계략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이제 오후 정도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네. 또 이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신규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큰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리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기대감 크게 안 가져가실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첫 번째 간단한데, 이건 네.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FTSE라든지, 코스피 100 정기 변경이라든지, 코스닥 150 변경과는 전체적인 파급 효과나 패시브 자금의 추종 자금은 비교 불가 정도입니다. 그렇게만 말씀 먼저 드리겠고, 이제 작년도 9월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KRXK 뉴딜 지수를 만들었고, 이제 이런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미리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편입하고 편취를 받을지 기준을 정해놨죠. 그래서 거의 MSCI 정기 리밸런싱과 비슷한 수준으로 1년에 두번 정도 정기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이랑 8월 달이죠. 근데 2월 달이니까 이제 실제 편입 날짜는 뭐 거의 MSCI 정기 변경과 비슷하게 2월 26일 금요일자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총 9개 정도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지수 구성은 5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KLS BBIGK 뉴딜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12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BBIG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복습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글을 보면 KLX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개의 소 카테고리에 각 10개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중복되는 종목이 있어서 총 52개 종목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3개 정도 종목이 중복이 되니까 네. 실제적인 종목 수는 대략 50개가 조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펄어비스가 이제 제외가 됐고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됐습니다. 제외되는 기업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편입이 됐다. 어디에? BBIG에 편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후슨과 솔루스 첨단 소재가 편출이 되고, 솔브레인과 LNF가 신규 편입됐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KLX 바이오 K 뉴딜에서는 한미화품과 알테오젠이 편출이 되고, 오히려 이제 신풍제약과 녹십자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딜 지수에서는 이니시스와 유니컷 홀딩스가 빠지게 되고, 에이스텍과 알스포터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쪽에서는 네오이즈와 골프존 대신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 한 가지 특이점이 딱 있죠. 카카오 게임즈는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항목은 이렇게 9개 종목이 정규로 2월 26일자로 편입이 되는 스케줄입니다. 네. 이그 K 뉴딜 지수 처음에 이제 우리 구성될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가총액 가중으로 저기 네.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동일 가중으로 만들어진 그 지수라고 그때 봤었거든요. 네. 일단 이 KRX 이 뉴딜 지수 한번 복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복습을 해야죠. 이게 또 그래도 뭐 아예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예, 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RS BBIG라고 할때 BBIG가 이 배터리하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첫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래서 BBI 지수라는 큰 지수가 하나 있고 그걸 BBI 지수 밑에 다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뉴딜. 그러면 이제 BBI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딱세개 기업들만 들어갑니다. LG와 SDI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쪽,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SK 바이오. 변동 없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쪽은 카카오, 네이버, 더존, 비전. 변동 없습니다. 한 가지 변동 있는 거는 BBI 지수에서는 바로 펄어비스가 제외되고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BBI 지수면서 KLX 게임 지수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첫 번째 특징이 되고. 근데 비중 방식은 제가 글로 설명이 드렸는데, 포트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 12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BIG 지수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이 있다면 12분의 1 비중으로 사게 됩니다. 편입을 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세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게임이라는 거는 상위, 여기 보면 글자 조금 작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그대로 내려옵니다. LG화학, SDI 이노베이션이 1, 2, 3이고, 4위부터 10위까지가 있으면 이쪽은 어떻게 편입을 시키냐면 위에 상위 3개, 그러니까 3개, 3개, 3개씩은 전부 다 75%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25%씩 70%. 그러니까 25%씩 세 개 들어가니까 결정적으로 같은 지수로 하더라도 BBIG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진정한 대장주의 패시브 효과가 조금 크고 4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또 이 유동 시가총액 방식하고 같이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게 그 제가 펀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리드 지수부터 되었더니 아 4위부터 밑에 있는 기업들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BBIG 지수 12개 종목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캐 뉴딜 지수 안에 들어있는 대표성을 띠는 이제 탑3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나왔던 글자 너무 작아서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를 돕기 위해서 또 글을 네네. 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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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BBIG부터 하나씩 좀 빨리 볼까요? 그럼 BBIG 기존 종목은 뭐 2차 전지는 LG와 SDI 이노베이션, 바이오는 삼바,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변동 없습니다. 인터넷은 네이버, 카카오, 드존, 비존 변동이 없고 신규 편입된 게 여기서 바로 카카오 게임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2월 26일부터는 이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바로 봐드리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단계입니다. BBI 이제 첫 번째 B 배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기존 종목 LG 화학이나 이 탑3가 아까 말했던 BBIG에 있던 탑3입니다. 네.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제 밑에 있는 4위부터 10위까지인데 신규 편입에 바로 솔브레인과 LNF가 들어갑니다. 별표 표시는 그래서 해서 친절하게 공문에서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코스닥 종목은 별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도 별표가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 이런 거죠.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LNF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뭐 견조하다 볼 수 있고 배터리 쪽은 상당히 같은 UDL 지수 중에서도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탑3는 그대로 삼바와 셀트리온 바이오팜은 그대로 있고요. 신풍제약과 녹십자인데 어제 제 게시판에 신풍제약 주주분들도 많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 그렇게 너무 기대감 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관점을 준비했냐면은 MSCI라든지 이런 거 준비할 때는 상당히 깊게 준비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KNUDL 지수의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전제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쁜 건 아닌데 편입됐다고 해서 그게 패시브 자금이 뭐 많이 들어온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인터넷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종목들이 보면 기존에 이제 3,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드존 비존은 그대로 있게 되고요. 밑에 새로 들어온 게 5G 에이스테크라든지 원격 진로 쪽 R스포트인데 지금 주가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제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가를 보면 NH 사이버 결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 하락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 5G 쪽에서 KMW라든지 에이스테크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R스포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원격 솔루션 그러니까 코로나 원격 솔루션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빠져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봐야 되죠. 게임 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원큐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쭉 가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엔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특징이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바로 탑3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펄어비스가 원래 탑3에 있던 종목인데 펄어비스가 탑3에서는 폭 빠져버렸고 오히려 탑3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엔소프트와 넷마블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두 번째가 넵튠이 신규 편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면 뭐냐면 게임 쪽에서는 그만큼 카카오 게임즈 쪽에서의 어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강해졌다. 네,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 지수들이 만들어지고 지수들이 운영되는데 가장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주목 포인트가 있는 건지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지수가 만들어지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우리가 코스피 100 지수도 있을 거고 코스닥 150 지수도 있으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많은 뭐 만약에 뭐 패시브 자금들도 계속 지수를 추종해서 매수를 하게 될 거고 그럼 대표적인 게 ETF인데 지금 작년 9월에 상장을 해서 가장 활발한 ETF를 하나를 봤더니 타이거 KRX BBIG KUDL 지수 ETF가 있습니다. 이 구자는 제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이거는 보통 ETF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는 글자가 타이거면 운용사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그리고 코덱스라든지 코스프가 붙게 되면은 코덱스 쪽은 거의 삼성자산운용 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의 이름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항상 그 아니,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워낙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자 보니까 그래서 앞 글자가 대부분이 운용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운용하는 BBIG ETF를 보면 되는데 근데 꽤 많이 올라왔더니 규모가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4,500억 정도 되니까 보통 ETF도 어떻게 보면 뭐 펀드처럼 규모가 좀 큰 걸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드 번호는 보니까 ETF는 364960입니다. 이거 왜 잠깐 보여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수많은 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제가 하나 자료를 보면 투자 ETF 아이디어를 주려고 네. 일부러 ETF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타이거 ETF인데 이게 364960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 ETF 같은 경우는 항상 기초 자산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KRX BBIG K 뉴딜 지수를 그러니까 대표 12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퍼포먼스를 딱 봤습니다. 이게 어제 종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장이 지금 1월 11일 이후로 한 달 이상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좀 하락했는데 이 지수는 지금 이 종목은 보면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있냐면 오늘 정기 변경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FTSE라든지 코스피백 정기 변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편출입되는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게 오히려 이제 편출입 전후 효과에 대한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케인 유딜 지수의 변경을 보면서 딱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야 이거는 들어가고 안 나오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케인 유딜 지수의 ETF가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구나 이걸 조금 보시는 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관점으로 조금 오늘은 조금 장황했지만은 결론은 오히려 케인 유딜 ETF의 성과율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간접 펀드를 좀 정립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보면 재생 투자 펀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 BBIG 종목 12개 종목들을 잘 보면 2차 전지라든지 또 이런 게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니까 투자 어떤 조금 생각을 하시는 관점에서 ETF 쪽에서 많은 것을 고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K-유딜 지수로 추정하는 ETF에 대한 관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꼭 타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많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